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쁜 화분들이 이렇게 있죠? 오늘은 늘봄 화분에 왔어요. 오늘 또 화분이 새로 입고가 됐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아이들 소개해드리려고 늘봄 화분에 와서 또 영상을 찍어봅니다. 여기요, 꽃무늬가 있는 화분을 소개해드릴게요. 746번이에요. 여기요, 직경은 7cm고요. 높이가 10cm 됩니다. 굽다리는 이렇게 민자예요. 색상이요, 이렇게 있고 노란색 있고 여기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종이컵은 한 배하고 반 정도, 한 배 반 정도 되고요. 위에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보다 좀 커요. 이렇게 여기 둘레가 얘보단 좀 큽니다. 한 개는 4,000원인데요. 요렇게 세 개. 요렇게 세 개를 주문하시면은 11,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번호는 하나씩 주문하실 때는 각각 746, 747, 748번 요렇게 번호는요, 색상대로 주문을 하셔도 돼요. 여기 세개 고르실 때는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르셔도 되고, 내 취향대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고르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고르셔도 돼요. 746번부터 748번까지 요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개는 4,000원, 세 개는 11,000원이에요. 요번에는요, 사각 화분인데요, 749번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꽃무늬가 이렇게 돼 있고요. 가로 세로 7cm고 여기 높이는 8.5cm 정도 되고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 보세요. 색상이 요런 색 있고 또요 색도 있고 여기 이렇게 붉은색도 있고 여기 종이컵은 한 배하고 3분의 한 1이 조금 못 돼요. 한 배, 3분의 1이 조금 못 되는 그런 높이에요. 위에 입구는 이렇습니다. 종이컵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종이컵이 꽃무냥이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맞네. 아이고, 또 이쁩니다. 그렇게 놨더니 이렇게 있는 아이요. 한개 하시면 이렇게 한개 하시면 5,000원이에요. 5,000원인데 이렇게 또세 개를 하시면은. 이렇게 세 개를 하시면은 13,000원에 드린대요. 세개 하면은 15,000원이잖아요. 근데 2,000원 할인해서 13,000원에 이렇게 드립니다. 번호는 요 색상대로 각각 주문을 하셔도 돼요. 예쁜 꽃다발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또 그려 놓으셨죠? 752번, 753번, 754번이에요. 가로 세로 7.5cm 되고요. 높이가 9cm예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화분이 이쁘죠? 요렇게 꽃다발이 이렇게 있는 화분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종이컵은 한 배하고 3분의 1 정도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종이컵 둘레가 이렇게 생겼어요. 가로 세로 여기 이렇게 싸놨더니 아주 예쁘네요. 한개 하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한개 하시면은 5,000원이에요. 이렇게 한개 하시면 5,000원. 5,000원인데요. 요렇게 세 개를 하시면은, 또 할인해 주시네. 세개 하시면 13,000원에 드립니다. 13,000원에 요렇게 보내드려요. 한개 하실 때는 번호를 각각 주문을 해 주시면 돼요. 색상이 다 틀리니까. 꽃무늬가 아주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예쁘네요. 755번 소개해 드릴게요. 작은 분이에요. 755번은 여기가 가로 8cm고요. 세로가 7cm 되고요. 높이는 6cm입니다. 여기는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색상은요, 쭉 보세요.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이컵하고 높이가 딱 맞네요. 종이컵 높이하고 똑같고 여기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커요. 종이컵보다 조금 더 커요. 이렇게 있는 아이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우리 사장님이 또 할인해 주셨어요. 한 개 하면 3,000원. 이렇게 한 개 하면 3,000원인데요.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네 개. 색상은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네 개를 이렇게 하시면은요. 만 원에 드립니다. 그럼 요거 하나에 2,500원 꼴이에요. 500원씩 할인해 주셨네. 하나에. 네, 이렇게 네 개 하면은 만 원이에요. 랜덤으로 보내 드립니다. 756번이에요. 약간 타원형인데 여기가 가로 쪽은 8cm, 여기 세로 쪽은 6cm 이렇게 됩니다. 높이는 7cm예요. 근데 화분이 작은 분인데 아주 이쁘게 나왔네요.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에요. 두 가지 색상이고 이렇게 종이컵을 대봤더니 높이가 똑같아요. 똑같고 위에는 크기가 이렇습니다. 거진 종이컵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요. 한개 하면 3,000원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하시면은 한개 3,000원, 두개 5,000원. 네, 이렇게. 요 하나에 또 500원씩 빼드린 거예요. 두개 하시면 1,000원이 할인됩니다. 758번 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직경이 8cm 되고요. 높이가 7.5cm 됩니다.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색상은요, 이렇게 흰색하고 청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입니다. 컵 높이하고 똑같으네요. 위에 입구는 이렇게 지금 컵이 요 정도 들어가요. 이렇게 위에는 거진 컵 크기만 해요. 꽃무늬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꽃무늬가 이렇게 돼 있네요. 한 개 하면은 3,000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주문을 하시면은요. 5,000원에 드린대요. 5,000원. 5,000원에 드립니다. 그럼 요 하나에 500원씩 할인되는 거죠? 예. 네, 두 개 하면 1,000원 할인받는 겁니다. 아주 예쁜 화분 760번 소개해 드릴게요. 760번, 761번, 762번, 763번. 이렇게 색상이 있는데요. 네 가지 색상인데 각각 주문하셔도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각각 매겼어요. 여기 직경이 8.5cm, 높이가 7cm 돼요. 굽다리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굽다리가 얘 언밸런스로 지금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는 언밸런스로 이렇게 모양을 냈는데 아 요렇게 했는데도 이쁘네요.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쁘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쁘네요. 이렇게 꽃무늬가 있고요. 쭉 이렇게 색상을 보시고 종이컵 높이 거진 종이컵 높이가 되고요. 이렇게 종이컵보다 좀 커요. 푹 들어가고 이렇게 공간이 조금 남아요. 종이컵보다 조금 이렇게 큽니다. 여기 색상 이렇게 보세요. 파스텔 색감으로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이쁘네요. 여기 또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 하면 3,000원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주문하시면 3,000원. 3,000원인데요. 세 개를 이렇게 세 개를 주문을 하시면은요. 8,000원에 드린대요. 339 9,000원인데 1,000원을 할인해 가지고 8,000원에 세 개 주문을 하시면은 8,000원에 드려요. 이번엔 764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764번, 765번, 766번, 767번. 이렇게 번호가 각각 있으면 각각 주문을 하셔도 돼요. 여기 직경이 9cm, 높이가 8cm 돼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요, 이렇게요. 정원이에요, 정원. 정원. 이렇게 있죠? 네, 여기 울타리 문양 이렇게 놓고요. 어머나, 네, 아가씨가 정원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꽃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있죠. 뺑 돌아가면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정원에 앉아서 아가씨가 꽃 구경하고 있어요.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쭉 네 가지 색상이에요. 종이컵은요, 종이컵 크기에서 조금 더 커요. 이렇게 종이컵 크기에서 한 5mm 정도 요 정도 크기가 그렇게 돼요. 위에 크기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습니다. 종이컵보다 넓죠? 넣고 공간이 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중간 정도의 화분이 그렇게 됩니다. 얘도 또 할인해 주셨네요. 이렇게 하나 주문하시면은 4,000원이에요. 하나 주문하시면 4,000원.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주문하시면은 얘도 할인해 주셨어요. 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두 개면은 8,000원이잖아요. 1,000원 할인해가지고 7,000원에 보내드려요. 리본이 아주 예쁘게 달아져 있습니다. 768번이에요. 768번이 가로가 8cm, 세로가 7cm고요. 높이가 5.5cm 돼요. 굿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쁜 리본이 이렇게 달려있죠? 색상은 쭉 이렇게 보세요. 네. 색상은 이렇게 있어요. 종이컵 크기를 재봤더니 조금 작습니다. 여기 종이컵보다는 이렇게 조금 작아요. 이렇게 이렇게 작죠? 위에는 크기가 이렇습니다. 크기가 요 정도. 종이컵이 이렇게 하고, 네, 거진 크기가 종이컵보다 약간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본이 붙어져 있는 작은 분을 한 개 하시면은 3,000원이에요. 이렇게 3,000원. 이렇게 네 개를 주문하시면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하나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500원씩 할인이 됐네요. 500원씩 할인을 해서 한 개 하시면 3,000원이고 네 개 하시면 10,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랜덤으로 근데 보내드린대요. 랜덤으로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두 개로 색깔이 똑같은 게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여섯 가지 색상이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색상은 다른 걸로 하나씩 네, 그렇게 네 개를 랜덤으로 보내드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769번도 소개해 드릴게요. 직경이 7cm고 높이가 9.5cm 돼요. 나비가 날라와서 화분에 앉았네요. 네, 이렇게 굿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쭉 여섯 가지 색상이에요. 종이컵은 이렇게 재볼게요. 여기 이쪽에다 이렇게 이 정도에서 3분의 1 정도, 한 배하고 3분의 1 정도 돼요. 입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입구 크기가 종이컵보다 약간 적고요. 얘는 이렇게 배가 있어요. 배 위에는 작은데 밑에는 이렇게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비가 날라와 앉은 화분 한 개를 하시면은요 4,000원이에요. 4,000원입니다. 근데 얘도 또 할인해 주셨네요.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11,000원에 드린대요. 세 개면은 12,000원인데 1,000원 할인해서 11,000원에 보내드려요. 랜덤으로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770번도 소개해 드릴게요. 가로 세로 7.5cm 되고요. 높이가 10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예쁜 꽃에 나비가 날아오고 있네요. 화분 이쁘죠? 예, 하얀 바탕에 이렇게 예쁘게 생긴 화분. 약간 작은 농분이에요. 약간 작은 농분 이렇게 있는데 컵 높이는 이렇게 됩니다. 한 배하고 반 정도, 한 배 반. 여기 위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종이컵이 이렇게 들어가요. 입구가 이렇게 거진 비슷하죠? 이렇게 있는 화분을요 하나 하시면 4,000원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하시면은 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얘는 꽃병 모양으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얘도 또 꽃나비가 날아오고 있네요. 네, 꽃에 나비가 날아와요. 771번이에요. 771번인데 여기 직경이 8.5cm, 높이가 9cm 됩니다. 꽃병처럼 이렇게 이쁘게 생겼죠? 종이컵은요 한 배하고 반 정도 돼요. 위에 크기는 이렇게 둘레가 이렇게 넓습니다. 네, 한 개 하시면은 4,000원이고 두 개 하시면은 7,000원에 보내드려요. 근데 얘를 이렇게 두 개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주문을 하셔도 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772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타원형이에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 가로로는 15.5cm, 세로로는 11cm예요. 높이가 7.5cm 됩니다. 나지막한 타원형의 화분이에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꽃을 코사지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컵높이 보여드릴게요. 한 배하고 한 1cm 정도 높이가 그렇게 됩니다. 위에는 한 배, 두 배, 세 배 정도 종이컵에 한 배, 두 배, 세 배 정도 되죠.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있어요. 얘도 또 할인해 주셨네. 한 개 주문하시면 8,000원이에요 이렇게 한 개 하시면 8,000원, 두 개 주문하시면은 14,000원이요 이렇게 두 개를 주문하시면 1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두 개 하면 16,000원인데 2,000원 할인해서 14,000원에 보내드려요. 이게 하나에 각각 1,000원씩 할인해 드린 거예요. 774번 이번엔 소개해 드릴게요. 멋진 이렇게 직사각형 분이에요. 분이 예쁘죠? 얘 또 이쁘네. 여기 이렇게 가로가 17cm예요. 17cm. 세로가 7cm 됩니다. 높이는 8cm 되고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벚꽃, 꽃이 핀 것, 벚꽃나무에 꽃이 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 높이는 종이컵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높이가 이렇게 종이컵 높이. 여기는 뭐, 여기 그냥 이렇게 모양으로 올라온 거니까. 위에 넓이를 보여드릴게요. 종이컵이 한 배, 두 배, 세 배는 조금 안 되고, 두 배 반은 조금 넘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하나를 주문하시면은 7,000원이에요. 여기 하나는 7,000원.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주문을 하시면은요, 19,000원에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게 하나에 1,000원씩 할인된 겁니다. 근데 다육이 심어서, 어머, 이렇게 지금 나봤거든요? 다육이 심어서 쪼란히 이렇게 나도 이쁘겠어요. 이쁘죠? 화분 이렇게 해서. 37, 네, 화분을 소개해드립니다. 777번이에요. 777번. 얘는 화분이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멋있게 생겼고, 가로, 세로 9cm가 됩니다. 높이는 11cm예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굽다리가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색상은 이렇게 있어요. 색상도 아주 이쁘죠. 색상은 이렇게 있고, 종이컵 한번 재볼게요. 한 배, 이렇게 한 배하고 반 정도. 반 조금 넘네요. 한 배하고 반 조금 그 정도 됩니다. 위에 넓이는 이 정도 돼요. 한 배 반 정도 되네요. 한 배 반 정도 되죠, 넓이가. 얘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시 입고 됐어요. 이렇게 있는 아이 화분을 777번, 778번, 779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사시면 9,000원인데 세 개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놔봤어요. 나란히 놓으니까 이쁘죠. 세 개를 하시면은요 368,18,000원인데 17,000원에 이렇게 1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하나씩 주문하실 때는 번호 각각 이렇게 써드렸죠. 번호 각각 주문을 하셔도 돼요. 여기 위 아이도 소개해 드릴게요. 780번이에요 아, 얘도 이렇게 문양이 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색상 톤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있어요. 가로 세로 10cm예요. 가로 세로 10cm, 높이가 10cm,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무슨 판에다 올려놓은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냈어요. 위에는 조금 언밸런스 있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모양을 냈습니다. 얘도 화분이 이쁘네요. 종이컵 비교를 해드릴게요. 한 배하고 반 정도. 한 배 반 정도 됩니다. 위에 넓이도요. 종이컵에 폭 들어가죠? 넓이는 이렇게 하고, 거진 두 배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진 두 배가 됩니다. 하나를 하시면은요, 이렇게 하나 하시면은 6,000원이에요. 6,000원인데요.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이렇게 세 개 하시면은 17,000원에 보내드려요.
조금 전에 소개한 화분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하나 하시면 6,000원인데 세 개 하시면은 17,000원에 이렇게 보내드려요. 하나씩 주문하실 때는 번호를 각각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돼요. 783번이에요. 784번, 785번까지 있어요. 가로 세로 9cm 돼요. 높이가 11cm 됩니다. 높이가 11cm고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아유, 나비 이렇게 저기 리본을 이렇게 달아놔 가지고 꽃다발이 아주 예뻐 보이네요. 종이컵 높이는 한 배 하고 반 정도, 그죠? 한 배 반 정도, 한 배 반 정도 되고 위에 넓이는 이렇게 푹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배 반 정도 돼요. 위에도 넓이가 이렇게 있는 화분을 이렇게 한 개 하시면은요 6,000원이에요 세 개를 주문을 하시면은 17,000원에 이렇게 한 개는 6,000원, 세 개는 17,000원에 화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세 가지 화분을 지금 보여드렸죠?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색상이 똑같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요,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얘가 색상이 더 선명하게 나오는데 지금 직접 보시면은 톤이 약간 다운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뭐가 이렇게 묻은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일부러 톤을 이렇게 낸 거예요. 색감을 선명하게 안 내고 약간 이렇게 톤을 저 다운되게 이렇게 해서 톤을 이렇게 낸 겁니다. 이런 거는 먼지 묻은 게 아니에요. 한 개는 6,000원인데 이렇게 세 개를 주문하셔도 1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또 이렇게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 개를 주문을 하셔도 17,000원에 보내드려요. 786번 소개해 드릴게요. 가로가 가로 세로 8.5cm 되고요. 여기 또 높이가 8.5cm 돼요. 요 화분은요 먼저 영상에 한번 올라갔는데 품절돼 가지고 다시 입고가 돼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 화분을 사시고 싶은 분이 많이 계셨었는데요. 미처 못 사신 분이 계셔서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종이컵이 높이가 한 배하고 한 배하고 1cm 정도 돼요. 한 배하고 1cm 정도 되고, 아이고 얘를 띄어야 될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한 배 반 정도 되죠. 위에 넓이는 한 배 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정사각형 화분인데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787번이에요. 787번. 직경이 12cm고 높이가 8cm 돼요. 근데 화분 위에는 이렇게 단지처럼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쁜 화분. 종이컵은 한 배하고 1cm 정도 됩니다. 위에 넓이는 한 배, 두 배 반 정도 돼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넓죠? 두 배 반 정도 되는 이렇게 단지 같은 화분이에요.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 하나 주문하시면은 5,000원이에요. 이렇게 하나 주문하시면 5,000원이고 얘도 하나만 주문하시면 6,000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 사장님이요 이렇게 두 개, 얘하고 두 개를 주문을 하시면 1,000원을 할인해 드린대요. 두 개를 주문하시면 10,000원에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1,000원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주문하시면 10,000원이에요. 근데 하나씩 주문하시면 5,000원. 얘도 하나만 주문하시면 6,000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786번, 787번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얘가요, 요 단지 모양의 아이가 꽃 모양이 요런 아이 있고 요렇게 된 요런 아이가 있어요. 꽃무냥이 요건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흙도 소개해 드릴게요. 흙이에요. 얘는 녹소토, 잘 보이시죠? 녹소토. 얘는 요것만 보세요. 소립. 여기는 소립이에요. 여기 얘는 여기 녹소토 중립입니다. 두 아이가 녹소토예요. 2리터, 얘 이렇게 2리터, 이거 1kg 이래요 2리터에 3,000원 합니다. 여기 3,000원. 여기는요 마사토, 새청마사토, 씻은 거죠. 새청마사는
얘는 소립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중립이에요. 조금 굵죠? 중립. 이렇게 있는 아이는 2kg에 3,000원이에요. 이게 한 봉지에 3,000원. 얘도 한 봉지에 3,000원입니다. 여기요. 얘는 사냐초예요. 우리 다육이 심으려면은 얘네들 다 섞어줘야 되죠? 사냐초. 얘는 500g입니다. 500g에 있는 사냐초는 2,000원. 2,000원에. 2,600원인데 2,000원에 보내드린대요. 600원 할인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또 훅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늘봄 화분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화분을 소개해드렸고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부자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또 다육경이 요즘은 인기가 있네요. 다육경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죠? 여기 얘는 분사하는 거예요. 분사. 얘도 분사해서 그냥 쓰실 수 있는 거. 지금 보여드린 얘는 물에다 희석해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또 화분도 소개해드리고, 네, 이렇게 약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